둘은 잘 살아. 아프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예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잘 기르면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 늙어가. 너 거짓말. 너 거짓말이었어. 여기는 어디야? 내가 왜? 당신이 죽인 사람들을 봤어. 비명을 들었어. 무슨 소리야? 내가 누구 죽였다는 거야? 누구냐고. 축복받으면 태어나 누군가의 가족으로 자라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늙어갈 미래를 꿈꿨을 사람들. 넌 그런 사람들의 미래를 한순간에 무자비하게 없앴어. 나는 몰라. 나도 다 없애줄게. 당신의 인생을 백지로 만들어줄게.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. 용서도 받을 수 없게. 좋아합시다. 뭐 마대형? 저 112조. 제가 지금 마대형을 봤거든요. 아이 탈주범요. 마지막으로 말씀. 아니 부탁드릴게요. 제발 저 믿으세요. 제 말 한 번만 믿고 일단 여기서 나가요. 저랑 같이. 안 간다 난. 이상하게 그렇게 큰 소리 내고.
네, 설치 끝났습니다. 당분간은 오히려 벌레들이 더 보일 수도 있어요. 보호는 약 먹은 애들이 나오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. 네, 다음 정기 점검 때 뵙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얘기들 하지. 갑자기 조용해지면 꼭 내 얘기 한 것 같잖아. 별 얘기 안 했어요. 오랜만이시네요. 요새 외통 모임에 안 나오셨어요. 이쪽으로 앉으세요. 아직 안 왔어? 네. 어머, 강서희 씨도 오셨네요. 강서희 씨? 강서희 씨 맞잖아요. 아, 근데 오늘 누가 초대를 했지? 아, 저는 일부러 불편하실까 봐 그래서 초대를 안 한 건데. 왜? 내가 왜 불편해? 무슨 얘기를 또 하려고? 아니, 무슨 얘기라기보다. 언니! 들어오세요. 준재, 나 여기가 참 좋았어. 나에게 처음으로 생긴 집. 들어와. 기브 앤 테이크. 너 혼자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해. 꼭. 아무리 추운 바깥에 있다가도 돌아올 수 있던 따뜻한 곳. 너와 이야기하고 웃고 먹고 장난치고. 아무도 집에 못 가. 특히 너. 난 너 안 떠나. 아무 때나 너를 바라볼 수 있던 곳. 마음껏 너를 사랑할 수 있던 곳. 그렇지만 내가 이 집에 있으면, 네 옆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. 난 그럼 가볼게. 아니 근데 이왕 오신 거니까, 아, 우리가 오늘 왜 모였나 그 얘기는 좀 들어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. 네, 뭐 다들 SNS를 통해서 소문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 옆에 계신 이 언니가 청해 허 회장님의 엑스와이프 전 부인이셔요. 허 회장님과 이혼을 하시면서 글쎄 아드님하고 생이별을 하셨대, 이 언니가. 근데 얼마 전에 두 분이서 극적으로 상봉을 하셨어요. 그 집 나갔던 그 아들? 네. 행방불명이라던. 어머, 축하드려요. 네, 축하드려요. 박수. 내가 말했잖아. 우리 준재 반드시 찾아서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거라고. 기대해. 너무 축하한다. 아들 찾은 건 너무 감동적인데, 네 아들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건 쉽지 않을 거야. 그 자리 없어졌거든. 뭐? 다들 아직 소식 못 들었나 본데, 얼마 전에 우리 그이가 국내외 부동산이랑 주식, 현금, 자본 모두 다 나랑 우리 치현이 앞으로 상속하겠다고 유언증서 공증받았어? 뭐잖아, 우리 그이 물러나면 그 자리 물려받을 사람도 우리 치현이가 되겠지? 내가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얼굴 내가 똑똑히 잘 기억할게.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도움 필요할 일
없길 기도해. 진짜일까 언니? 아니 이거 진짜면 허 회장님 미친거지 그치? 아니 그러게 자기 친애들 놔두고 왜? 뭐가 그렇게 급해서? 그러니까 진짜 정말 이 얘기 진짜면 허 회장님 허세비다 허세비. 나야. 여보세요. 뭐? 나라. 뭐라는 거야 또? 내가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는데 왜 날 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알아야 합니까? 왜 이래? 내가 약 먹으라 했잖아. 저도 미쳤니? 지금 어디야? 여기가 어딘지 나도 모르겠어요.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. 아버지는요? 2층이에요. 그 사람들은요? 그냥 그러고 갔어요. 분명히 회장님 방에서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뭘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. 네. 아버지. 어? 어디 편찮으세요? 어, 시원이구나. 예. 혹시 누구 왔다 갔어요? 누구? 아, 아주머니가 방역 업체 사람들 왔다 갔다 보이세요? 그랬나? 나 자고 있어서 몰랐다. 네. 확인해봤습니다만 2시간 전부터 시스템 오류로 촬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게 파악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? 죄송합니다. 이런 일이 거의 없어서 전체 시스템 점검해보겠습니다. 야 이 새끼야! 이제 와서 뭐래! 무선 다 여기 있어. 금고에서 유언 공정 증서도 확인했고. 진짜 준재 아버지가 재산을 강서희랑 그 아들한테 다 넘기겠다고 썼어? 민감 도장 찍혔어? 끝났어? 와, 너 진짜 완전 내쳐졌구나. 아, 왜 내가 다 허탈하지? 아버지가 유언장을 직접 확인했던 증거는 없어.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? 아버지가 시력을 거의 잃으신 것 같았어요. 외상성, 각막 손상.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날 바로 앞에 두고도 못 알아봤어요. 마, 야, 너 근데 너 왜 혼자 나왔어? 거기까지 가서 네 아버지 안 모시고 나오고? 날 못 믿으시겠대요? 내가 사기꾼이라. 이것 좀 조사해 주세요. 그 여자 방에서 나온 거예요. 뭐야? 바늘이야? 각막 손상의 주범? 이야, 이건 나도 좀 무섭다. 그리고 이것도 강서에는 의심이 많아서 아무리 아파도 약을 안 먹어요. 아마 아버지한테 이 약을 먹였을 겁니다. 이거 약 성분이랑 누구 이름으로 처방받았는지부터 확인해봐. 네. 하나 더요. 그 여자 방에 이 꽃이 가득했는데 뭔가 수상해서 찍어왔어요. 이게 무슨 꽃이야? 투구꽃? 뭐? 아, 이게 일명
계모의 독이라고 불리는 꽃인데 로마 시대에 황제 승객권 때문에 계모들이 왕자들을 이 꽃으로 암살했다고. 이거 진짜 투구 꽃이면 몇 년 전에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끓인 물로 사람 중독시켜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. 그러니까 형사님이 좀 도와줘요. 시간 없어. 증거도 이렇게 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서 빨리 그 집 덮쳐야 돼요. 야, 그게 좀 어려운 게. 알았어. 내가 최대한 빨리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. 마대영! 나야 강서희. 나야 강지현! 안녕? 네가 대영이니? 나 강지현이라고 해. 너 얼마 전에 파양됐지?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그 집으로 다시 입양될 거래. 근데 너는 왜 파양됐어? 밤마다 무서운 꿈을 꿔서 소리 지르고 울었거든. 부잣집이야? 내 쌍둥이 언니는 부잣집으로 갔거든.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. 내가 그 집으로 입양 가고 나서도 뭐 물어볼 일 있으면 너한테 편지 써도 돼? 고마워. 뭐 그리고 있었어? 인어공주야? 윗방! 야! 뭐해? 너 어디 아파? 왜 그래? 무슨 일인데? 뭐 하는 건데? 어디 봐봐. 왜 이렇게 차가워? 가. 뭐? 가라고!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, 내 생각. 내가 뭐 좀 생각해야 되는데 네가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.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. 무슨 생각? 뭔데? 물어보지 말라고. 넌 내 허락받고 생각해? 난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까맣게 모르는데 너가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불쾌하고 싫은 줄 알아? 제발 나한테서 좀 떨어져줘. 아니면 내가 나갈까? 아니, 내가 멀리 떨어져 있을게. 너 하고 싶은 생각해. 하는데 너 진짜 괜찮은 거지? 심장은 잘 뛰는 것 같은데. 나가라고. 어, 안 그래도 나가려고 그랬어, 지금. 어떻게 방만 나갈까, 집을 나갈까? 집을 나가면 좀 추운데. 내가 방을 나가서 소파에서 잘게. 거기서 안 들려. 아, 진짜 안 들려. 내가 들리면 얘기할게, 솔직하게 양심적으로. 어? 들린다고. 생각 좀 살살 하라고. 알았으니까 일단 나가. 어. 방에 들어가. 나 여기서 자야 돼, 오늘. 왜? 청이가 나가래. 청이가 나가래? 왜, 너 뭐 들켰구나. 아니야.
나 뭐 더 들킬 거 없어. 사기치는 거 알았으면 다 들킨 거지 뭐. 그치. 그러면 뭐 너 더 들킬 건 없는데. 근데 왜 갑자기 나가래? 생각할 게 있대. 그러면 아직 들킬 게 남아있단 얘긴데. 없다니까. 야, 여자가 생각할 게 있다.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냐? 뭔데? 그건 한마디로 네가 네 죄를 알렸다. 남자가 죄가 있다는 얘기야. 남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 여자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. 어떻게 할지. 능지처참을 해버릴지. 그냥 권장 몇 대 때릴지. 그게 그런 얘기라고? 그럼. 야, 너 정말 청이한테 뭐 속이는 거나 숨기는 거나 뭐 들킬 거 남아있는 거 아니야? 그래서 기억나는 거 다 말해봐. 강지연 천사보호관 그리고 사람 아니오? 내가 모르는 사람들, 내가 모르는 시체들, 죽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막 들려요.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. 내 말 잘 들어? 갑자기 왜 당신 기억이 오락가락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사라졌어도 마대영은 마대영이야, 응? 마대영. 어떤 사람이었어요? 반드시 복수하는 사람. 정말 기억 안 나? 안 나요. 세상이 너를 버렸잖아. 자기들끼리만 행복했잖아. 너 태어나서 언제 한번 행복한 적 있었니? 늘 벌받는 기분으로 살아왔잖아. 그래서 복수했잖아. 너를 버린 세상에. 넌 할 일을 했어, 늘.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.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. 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.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거든. 폭발하고 나면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건가 봐. 걱정하지 마. 언제나 그랬듯이 네 옆에 내가 있잖아. 누구한테 복수하는지는 밥 먹어!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들려. 나와서 밥 먹어. 빨리 와! 그거 내 거 아니야? 뭐라고?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아침밥 된장찌개야. 왜 이렇게 시끄러냐고? 아, 된장찌개! 뭐 하는 거야? 이거 내 거거든? 아. 나 당분간 이거 좀 필요해. 나 좀 빌려줘. 야, 근데 조용하니까 좋다. 아, 나 귀청 터지는 중. 아니, 근데 왜 길을 막았는데 목이 아프냐? 야, 머리 좋은 애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 그래. 왜 목이 아픈지. 어? 간 딱 좋아. 밥 먹자. 밥 먹어. 빨리 와. 아, 그 왜 안 돼요? 너 그 친구들 다 어떻게 찾은 건데? 영장도 없이 남의 가택 침입해서 불법 재정 그거 아니야? 너 옷 벗고 싶어? 왜 가택 침입이에요? 허준재가 그 집 아들인데. 에? 아들이 자기 집 들어간 건데 뭐 문 따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열어줘서 정정당당하게 들어갔다니까? 어이구, 방역업체 직원복 입고. 걔가 원래 그런 옷을 좋아해요. 제복 같은 거. 아, 그건 개인의 취향이잖아. 시끄러, 임마! 강서희가 가지고 있던 약, 항콜린제라고.
마취할 때 근육 이완제로 쓰이고 불면증 환자한테 처방되는 약이에요. 이거 먹이고 이거 각막에 찌른 게 분명하다니까.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이 안 되잖아. 글쎄 그 알만한 놈이 왜 그래 너. 아니 뭘 알만해. 나 알만하지가 않다고. 더 모르겠다고. 네 아버지 안과 담당이 만났는데 미세바늘 보더니 그 정도 바늘에 찔린 상처라고 볼 수 있다는 소견 주시더라. 얼른 각막 이식 받으셔야 할 거라던데. 뭐 다른 거는? 유언공증전 증인들이라 변호사 배려 추적하고 있어요. 아이고 그게 그렇게 쉽게 뚫려서야. 난 못 본 걸로. 아줌마! 네, 사모님. 여기 누구 들어온 적 있어? 아니요. 아, 얼마 전에 방역업체 정기점검 왔을 때 여기 아무나 들이지 말라고 했잖아! 야, 눈치채는 거 아니야? 내일을 디데이로 하죠. 수색영장 받아주시고요. 그거 안 되면 영장 없이라도 밀고 들어가요. 빨리 회복해야지. 백내장 수술도 하지. 아 그래 여기 두고 몇 좀 이따 먹을게. 그래요. 강서희의 본명은 강지영. 두 번의 결혼을 했었고 두 명의 남편 모두 외상성 각막 손상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심부전증으로 사망했어요. 준재 만나셨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. 남부장님도 곧 일어나실 거예요. 의사 선생님도 이런 경우엔 기적처럼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긴 하는데 살면서 늘 운이 나쁜 편이었지 기적이 내 편인 적이 없었어서. 한 사람에게 좋은 운과 나쁜 운은 양이 정해졌다잖아요. 여태까진 나쁜 운만 다 썼으니까 이젠 좋은 운만 쓰게 될 거예요. 기적처럼. 최명규 씨? 네네. 아, 인사 올리겠습니다. 최명규입니다. 이거는 제 겁니다. 아, 네.
근데 센토사 섬에서 그렇게 큰 규모로 아쿠아리움이 만들어져요? 예. 아, 저는 뭐 이쪽 전문은 아니고요. 투자 전문이라 시장 조사 중입니다. 예. 저, 가시죠. 예. 샌드 타이거 같은 상어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오는데 몸값이 한 1억 원 정도? 고래 상어는요, 10억 정도 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아, 근데요, 인어가 있다면 그건 얼마 정도 할까요? 인어요? 진짜 인어요? 그 인어 쇼하는 그런 인어 말고 실제 인어. 글쎄요, 그 인어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된 적은 있는데 그 조작인지 아닌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만약 진짜 살아있는 인어가 발견된다, 아 이거 값을 못 매길 것 같은데요? 뭐 수천억 하지 않을까요? 아니 저, 근데 그건 왜요? 아 그냥? 내가 친한 인어 있어가지고. 아, 그리고 친한 인어 저도 좀 소개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아, 좋죠. 가시죠. 울어봐. 울어보라고? 왜 울어보라고 그랬지 내가? 아, 눈물이라. 야, 날라리노. 너 저번에 로맨틱 러버 어쩌고 하더니 자꾸 더티 쪽으로 올라가. 뭐가 더티 러버야, 이 정도로. 이노? 말도 안 돼. 어디가 아픈 거야? 전화 받고 깜짝 놀라서 학원 땡땡이 치고 왔어요. 와줘서 너무 고마워. 난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. 내가 조만간 여길 떠나게 될지도 몰라. 미리 작별 인사하고 싶었어. 넌 내가 여기 와서 처음 만난 정말 좋은 친구였어. 내가 힘들 때마다 의지도 되줬고 가끔은 네가 더 언니 같았다. 그건 조금 부담스러운데요? 뭐 부담스러워도 할 수 없어. 그건 사실이니까. 그럼 난 너한테 뭐였어? 넌 선생님. 나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네가 다 알려줬잖아. 넌 정말 똑똑해. 아휴, 뭘 또. 정말이야. 네 얘기는 나만 듣고 있기 너무 아깝다니까. 근데 너나 들어주지 아무도 안 들어 내 말. 괜히 말 걸면 돈을 주든지 침을 뱉든지 둘 중 하나라고. 아무래도 꼬라지가 이러니까. 너 꼬라지가 어떻든 넌 나한테 정말 훌륭한 인생 선생님이야. 널 여기서 우연히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. 원래 인생은 우연한 만남의 연속이래. 그 우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좋은 인연들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고, 아니면 쓸쓸한 인생이 되는 거고. 거봐,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. 넌 정말 훌륭한 인생 선생님이야. 맞아요. 나도 늘 많이 배우네요. 어디 한번 안아보자, 내 친구들. 준재야, 난데. 나 지금 너희 동네 카페거든. 지금 잠깐 볼 수 있어? 나 너한테 꼭 할 말 있는데. 어, 그렇지 않아도 나도 너한테 할 얘기 있었어. 얘기 들었을 거야. 우리 엄마. 응, 알아. 한 집에 살면서 왠지 아주머니가 친근하고 남 같지 않고 그랬는데 헤어졌던 너희 어머니라니 참. 이런 게 인연인가 싶고 그렇더라. 인연? 어떤 인연? 아, 그게 그러니까 네가 이 얘기 어떻게 들어줄지 모르겠어. 타이밍이 이미 늦어버렸는지도 모르겠고.
근데 나 꼭 한 번은 말하고 싶어, 준재야. 그래, 얘기해. 나 너 많이 좋아해. 친구로 말고 남자로. 7년 동안 네 눈보다 등을 더 많이 바라봤지만 지금 네 마음속에 누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지만 너 좋아해.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어. 기다린다고? 어차피 청희 씨는 가버릴 사람 아니야? 이상하고 신기하고 매력 있고 사랑스러운 여자라는 거 알아. 그렇지만 이대로 여기 계속 머무를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. 그러니까 나 기다리지 마. 청희나 어디 안 가. 내 옆에 계속 있을 거야. 만약에 청희가 어딜 가도 내가 거기로 따라갈 거야. 그러니까 나 기다리지 마, 시아야. 이제 내 등도 보지 말고 네 눈을 봐줄 수 있는 좋은 남자 찾아. 좀 더 빨리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해. 네가 여긴 왜 또 왔냐? 네가 왔길래 내 집에. 그것도 지 새끼처럼 몰래. 이 새끼. 왜? 너 내 집에 왜 들어온 건데? 아버지라도 만날라 그랬냐? 준재야, 아버지는 사기꾼 아들 보고 싶지 않으시대. 아들은 나 하나면 충분하시대? 닥쳐라. 왜? 내가 틀린 말 했어? 너 사기꾼 맞잖아. 야씨, 쪽팔리게 뭐냐 그게. 아버지 눈 그렇게 된 거 왜 얘기 안 했어? 난 얘기했어. 분명히 무시한 건 너야. 그게 네 어머니 때문이라는 것도? 네 어머니가 한 짓들 너 다 알고 있었지? 다 알면서 두고 본 거냐? 왜? 왜 이 미친 자식아! 처음으로 생긴 네 아버지라며. 근데 어떻게 그래? 나 안 나! 지금 당장 네 어머니 멈춰. 내 아버지한테 하려는지 못하게 해. 이미 내가 알았고 나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아. 여기서 더 가면 너랑 네 어머니 둘 다 죽어.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. 청희 씨가 찾아왔더라. 겨우 집에 몰래 숨어들려고 청희 씨를 나한테 보내? 내 발 좀 묶어두겠다고? 네가 누굴 지킬 주제가 된다고 생각해? 내가 듣지 않았으면 하는 네 생각들 다 얘기해줘. 지금 왜 이러는지도. 내가 너한테 준 팔찌
바다 깊은 곳에서 그 팔찌를 발견했을 때 난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.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우연 아니었어. 그 순간 모든 게 다시 시작된 거였어. 널 다시 보려고 그 먼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뭘까 늘 궁금했었어. 근데 그것도 결국은 운명이었어. 다시 시작하면 안 돼. 무슨 소리야? 잘 산다며. 아프지도 다치지도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늙어간다며. 그게 지난 생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라며. 왜 거짓말했어? 오래오래 행복하게 아니잖아. 너는 나 때문에, 나는 너 때문에. 우리 결국 죽었잖아. 차가운 바닷속에서. 그거 어떻게? 너 아버지 집에 간 날, 나 그날 허치현 씨 만났어. 그리고 마대영도 봤어. 마대영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의 기억을 다 지웠어. 그러다가 봤어. 그 사람 기억 속에 얽힌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를. 그리고 나한테 가장 무서운 꿈은 모든 게 반복되는 꿈이야. 모든 게 반복되는 꿈? 네가 말하는 무서운 꿈의 의미를 알게 됐어. 그러니까 내가 너의 가장 무서운 꿈이었어. 그렇지? 아니야. 그렇게 반복되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또 가려고 했어, 넌. 아니라고. 누가 반복된대? 그럴 일 없어. 내가 오지 말았어 했어. 그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겠지. 그래서 후회해? 나 만나고 여기 오고 우리 함께 한 거? 긴 꿈을 꾸다 깨어난 걸까? 내가 널 알아본 순간 이름도 없던 내 사랑은 시작된 건지도 몰라. 널 알기 전 저 사실을 다 알고도 도무지 후회가 되지 않더라. 내가 널 만나게 된 건 어떻게 생각해도 후회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. 너가 나 때문에 죽을까봐 무섭단 말이야. 만약에,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도 네 심장은 계속 뛰어야 돼. 너도 이제 할 때가 됐잖아. 네 옆에 내가 없어도 내가 널 계속 사랑한다는 사실.
여보세요. 야, 이 나쁜 놈아! 너 때문에 다 망했잖아. 이제 나 어떡해. 어디야? 이렇게 아팠니? 이렇게 슬펐니? 나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. 난 정말 너무 많이, 너무 오랫동안 좋아했단 말이야. 난 당분간 여기서 지내. 지하방엔 아무도 안 가니까 낮엔 거기 가 있고. 도우미 아줌마, 오후 5시면 퇴근하니까. 여야. 저녁엔 올라와 있어도 상관없어.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? 누구 지금 저 집에 들어간 사람 있냐? 강소희 차만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. 그 차에 뭐 누구 다른 사람 타고 있었나? 허일증, 당신 목소리 알고 새로 들어온 자기 비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시중 드는 척 덩태 살펴. 어디 못 나가게 하고. 누구 핸드폰으로 연락하거나 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하고.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. 아직도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? 정신 좀 차려. 이제 거의 다 왔는데. 옆에서 시중 드는 척 덩태 살펴.
어디 못 나가게 하고 누구 핸드폰으로 연락하거나 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거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? 상대방 쪽 목소리가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? 아, 정신 좀 차려! 맞아요 거의 다 왔는데 마대영이에요. 그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기억 못하니까. 뭘 기억 못한다는 거야? 자기가 누군지, 여태 무슨 짓들을 했는지. 아니, 마대영이 그걸 왜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까? 그건 그 자리 잡아서 직접 물어보시고, 수색영장은요? 내일 아침에 지금 나올 것 같다. 고마워요. 여보. 어? 나 저녁에 급한 약속이 생겼어요. 약 먹고 일찍 자요. 어, 그럼 여기 나도 그럼. 약 꼭 챙겨 먹어요? 어, 그래. 어. 당신 핸드폰 어딨어요? 어, 글쎄. 잘 모르겠는데. 갔다 올게요. 응. 서희야. 왜요? 넌 나 만나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날 사랑한 적이 있었냐?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죠. 갔다 올게요. 어디야? 오랜만에 엄마랑 술 한잔 안 할래? 사람들 많은 데서. 저 약속이 있어요. 다른 사람들이랑 드세요. 집으로 가주세요. 빨리요. 변호사 차명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 같아요. 벌써 들어오면 안 되는데.
문제야. 형, 홍 형사님 연락 좀. 아, 그리고 나 오늘 못 들어올지도 몰라. 청해 좀 부탁해. 야,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글쎄. 네 말이 맞았다. 아버지 선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구나. 그걸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,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. 늘 그리웠는데, 너와 네 어머니가 함께했던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는데. 왜 그 마음을 부르적하고 살았지? 잘못했다는 말이 왜 뭐 그렇게 힘들었는지. 이제와 너무도 후회스럽다, 진짜. 아니야. 아직 아니야, 아버지. 아, 잠깐만요. 잠깐만, 아버지. 아직 아니에요, 아버지. 아빠. 아빠, 미안.